소리 좋네요. 네. 네. 건강 OX 퀴즈는 마을분들이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 관련 문제를 의사선생님이 내주시면 생각하는 OX판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최종 세 문제를 풀어보고 남는 분들과 함께 행운의 공던진기를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유익한 건강 문제를 내주실 의사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신경외과 전문의 윤성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팡 여사, 우리 유진아, 우리 또 아, 예. 네, 유진아 씨 같이 하니까 네. 유진아 씨 잠깐만요, 좀 가운데로 와주시고 오늘 응원 단장이시고 네. 자, 우리 저 종공리 어르신들과 함께 문제를 풀 텐데 네. 아무래도 유진아 씨가 이제 응원 단장이니까 유진아 씨를 쫓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겠죠. 근데 건강에 관한 네. 상식 문제 자신 있습니까? 저는 되게 음식 같은 것도 건강해지려고 굉장히 네. 챙겨서 먹는 편이라서 네. 저를 믿고 따라오면은 네. 혹시 괜찮을까 싶은데. 아, 근데 자신감이 이렇게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픈 좋다가 뒤에가 약간 흐렸어. 그래서 네. 나폴레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쫙! 조산을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쫙! 대군들이 이끌고 갔는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미산이 아닌가 비요. 내려가자.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네. 저를 믿고 따라오시네요. 오시고 말라는 말고. 우리 성공이 오시는데 좀 기팍팍. 자, 나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도 저를 믿고 따르세요. 오! 역시 기팍팍. 자,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듣고 네. 여러분 빨리 O나 X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거에 뇌졸중이 발병한 적이 없더라도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5초 드립니다. O. 아, 응원단장님은 X로 갔어요. 4. 야, 아, 유진아 씨 나를 따르십시오. 그 말씀. 그래도 저 많은 대군들이 지금 안 따르고 있습니다. 자. 아니요. 많이들 가시네요. 3. 2, 야. 1, 스톱! 자, 정리됐습니다. 유진아 씨를 따르지 않고 꿋꿋하게 5에 지킨 우리 이용기 예. 어르신의 가족이 끝까지 5로 남았어요. 전부 저리 가면은 너무 쓸쓸할 것 같아서. 아, 그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딱 두 부류로 나왔네요. 예. 유진아 씨를 좋아하는 팀, 유진아 씨를 별로 좋아하는 팀. 에이, 기르지 마래. 오늘 원하셨거든요. 아, 유진아 씨를. 그건 아니고. 네. 네. 그 다음은,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아이고. 자, 이용기 어르신 가족. 예. 탈락! 선생님, 네. 한번 직접 그 설명 그럴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아스피린은 뇌경색과 같은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했던 환자에 있어서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렇지만 출혈이 발생할 부작용이 있고 또한 출혈성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에 있어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무조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잘 알고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갑작스럽게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두통, 구토 등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옮겨주세요. 지금 5, 4, 3, 아, 유진아 씨가 지금 가려다가 예, 우리 예. 어머님의 지금 말을 듣더니 어머. 갑자기 안 온 게 어머 왜 뭐예요 왜 갑자기 또 아,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 분만 남기고 다 이제 유진아 씨와 함께 그렇습니다. 오쪽으로 옮기셨어요. 네. 야, 윤태동 어르신 네네.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네. 김옥순 여사님 이제 앞으로 나와보시고요. 네. 네네. 제가 볼 때는 네. 그 증상이 네. 잘은 모르겠는데 뇌출혈이 있을 때 아 이게 그 뇌졸중이 아니고 네. 이런 아닌가 거는 싶어서요. 아 뇌졸중과 뇌출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차이점은 잘 모르겠는데 뇌출혈은 여기 뭐 뇌에 출혈이 되는 게 아 피가 나는 거고 응, 출혈은 졸중은 졸도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그거부터 우리가 이제 확실히 선생님께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나중에 예. 여쭤보는 그렇죠. 거고. 자, 선생님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O입니다. 오! 오!
아우 다행입니다. 이야 천만다행입니다. 어. 네, 네, 네. 저는 진짜 몰랐어요 문제를.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쓰러지신 적이 있으시대요. 토하셔더래요. 구토를. 네, 그래서 정답을 맞히셨어요. 아, 몇 년 전에 그렇게 몇 년 전에? 지금이 29년 전. 아,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셔서. 옮기셔서 네네. 지금 아주 지금 운전도 하시고 다 하고 시골에서 농사 다 지키세요. 아 다행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네. 아 네네 29년 전에 쓰러지셨던 아 정지연. 오, 정지연 어르신 아, 커플 모자. 잠깐 나와보세요. 어머님이 두 분이 아이고 네. 야 모자를 커플로 야, 이렇게 보기 네. 좋으십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겨울철에 네. 군고구마 모자라고 그래서 최고 따신 모자죠 이게. 종공의 최고 패션. 아, 뭐, 아니 아버님 그때 상황이 어떠셨어요? 네. 뇌졸중이 딱 왔을 때. 그때 뭐 쓰러졌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 자신은 잘 모르시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면 무의식적으로 쓰러져 버리니까 이게. 의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쌤 왜 그러는 거죠? 네.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발병한 대뇌의 반대쪽에 반신마비 그리고 감각장애 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우성반구를 침범할 경우는 언어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뇌압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두통과 구토 등이 동반되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저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냐 또 뇌출혈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차이점 조금만 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아, 뇌졸중이라 함은 우리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일컫는 말입니다. 아 같은 얘기네요 그러면. 예, 예 그렇습니다.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예. 다른 병인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바늘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따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5초 드립니다. 5, 4, 6, 4. 정지현 어르신께서 경험자시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 지금 그때 다시 따셨나봐요, 지금. 움직이지 않고 계세요. 예. 유진아 씨 X 쪽으로 자. 자리를 옮기셨고요. 자.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스톱! 움직이고 계시고. 고마워. 여기까지. 우리 어르신이 경험자시니까 저도 왠지 신빙성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또. 아니, 당시에. 생활을 아무리 쓰러지실 때. 우리 어머님이 바늘로 따셨어요? 네. 따니까 효과가 왔어요? 따는데 피가 안 나와서 여러 군데 쓰셨어요. 어머 쓰셨어. 어머 어디를 그렇게 쓰셨어? 여기 있다고 여기도 땄어. 인중도? 그때는 몸을 움직이더라고. 어머. 아파서 움직인 거 아닐까요? 모르지. 근데 아파서 움직였겠지. 여기를 찔렀을 때 그것도 태판 큰 바늘로 찔렀어.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막 정신도 없어서 막. 과연 찔러야 좋은 건지 찔르지 말아야 좋은 건지 O냐 X냐 지금 거의 그야말로 반반 딱 갈렸습니다. 네네. 자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X! 이야 응원단장 유진아 씨 끝까지 다 살았어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네. 선생님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민간요법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바늘로 손발을 딸 경우에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졸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익한 건강상식 문제를 주신 윤성만 의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생존하신 분들은요. 이 바구니에 공을 20개 이상 집어넣어야 성공이고요. 시간은 1분 60초밖에 안 됩니다. 네. 60초 동안 열심히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넘어지 마시고. 자, 바구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입니다. 네, 움직입니다. 잘 겨냥하세요. 잘 겨냥하세요. 지금 한 대여섯 개 지금 들어왔어요. 좋아요. 20 네. 이상. 자, 가까이 오지 마시고. 가까이. 선언 지켜주세요. 선언 지켜주세요. 자, 유진아 씨 거의 덩굿이시네요. 네. 거의 덩굿. 자, 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스물하나. 아직도.